우리 이슬기 아나운서는 아닌가요? 여배우가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네, 바로 그건 바로 스포츠인데요. X라인의 몸을 확 사로잡는 스포츠 운동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핑, 야구, 볼링, 승마, 클라이밍까지 요즘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 비법은 바로 스포츠라는데요. 어떻게 운동하기에 S라인을 유지하는 걸까요? 스포츠 속의 숨은 몸매 가꾸기 비법 한번 배워볼까요? 뭘 하실까? 연예인 몸매 따라잡기 위해 찾아간 첫 장소. 아니 이곳은 복싱장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복싱장과 다르게 이곳은 여성분들이 유독 많아 보이는데요. 살 빼려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복싱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통 복싱입니다. 특히 복싱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 복싱장이 공공연하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TV에서 이시영 씨가 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 하면서 알게 됐죠. 그렇죠. 영화 드라마에서 팔색조 매력을 뽐내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배우 이시영 씨. 그녀가 복싱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을 보고 복싱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병행되는 복싱. 전신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쏠쏠합니다. 7년 전에는 몸무게가 70kg 후반대까지 나갔었는데 40kg 후반대까지 몸무게를 뺐고요. 복싱 7개월 만에 정말 확 달라졌네요. 7개월 만에? 힘을 많이 드는데 운동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살 빠지는 느낌이 아주 좋은데. 자, 3, 4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이세요. 다 위치로. 관장님의 외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원들. 지금 하는 운동이 바로 3-3 운동법이라는데요. 도대체 3-3 운동이란 뭔가요? 한 라운드가 3분, 휴식시간이 30초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고강도 복싱 훈련을 하는 것을 3-3 운동이라고 합니다. 3-3 운동에 맞춰 전통 복싱 기술을 하면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혹 공격을 피하는 위빙 기술은 상체를 U자로 만들면서 옆구리를 비트는 동작인데요. 이 기술로는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트치기는 칼로리나 체력 소모가 커 고강도 다이어트 운동으로 제격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무섭죠. 이제 솔직히 안 해본 운동이고 너무 위험하다고 많이 하니까 처음엔 겁도 많이 났는데 단기간에 살을 많이 뺄 수 있었던 효과적인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선 불꽃 튀는 스파링 대결이 한창인데요. 긴장감 흐르는 승부의 세계. 그런데 이 둘이 모자지간이라고요? 아, 진짜? 아들의 주먹에 쓰러진 엄마. 아, 이게 말이 돼? 2, 3, 8, 9, 10, KO. 준영이 승. 자, 준영이 승. 준영군의 승리네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아들이 복싱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제가 더 재밌어요. 살도 더 많이 빠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 서로 얘기하면서 스파링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샤워하고 바로 자면 가족 간에도 완전히 돈독해져요.